휴대폰은 필수고요. 시티폰은 선택이고요. 요즘엔 하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요. 뭐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잡담이나 하고 친구들끼리 뭐 쓸데없이 장난하고 정각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삐삐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10대 청소년들 사회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삐삐는 필수고요. 시티폰은 선택이고요. 그다음 휴대폰은 가끔가다 몇 명 정도. 삐삐를 사기 위해 개를 만들었던 것은 옛말이고 요즘은 학생말처럼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삐삐를 요즘엔 하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요. 뭐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걸로 되고. 시티폰도 요즘에요. 가격이 한 10 몇만 원대여갖고요. 용돈 몇 번만 모으면 애들 다 살 수 있고. 삐삐 있는 학생 손님 들어볼래요? 한 반에 20명 남짓.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삐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한 일 때문에 삐삐를 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기 위해 음성 메시지를 띄웁니다. 친구들끼리 뭐 쓸데없이 장난하고 그런 걸 제가 못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호출게 뺏은 일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잡담이나 하고 공부에 열중하지 않고 삐삐를 차고 댕긴다는 것이. 그러나 학교와 집을 오가며 오로지 공부를 강요받는 아이들에게 삐삐는 서로의 즐거움과 고민을 나눠 갖는 그들만의 통로입니다. 야, 너 왜 연락도 안 해 요즘에? 남은 시험 잘 봐. 맞지? 그냥 끝나. 연락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친구랑 싸웠을 때 그 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진짜. 네, 친구한테 사과할 때. 친구들한테 뭐 가솔린이나 그런 재밌는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남겨주면 좋아하니까. 부모와 선생님 몰래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들은 왠지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휴대전화 보급으로 이젠 추억 속의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들어있는 중금속은 생활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신업체에서 올 들어 소비종으로 바꿔주거나 3,000원에서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삐삐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숫자는 훨씬 늘어납니다.